오늘은 실적에 따라 주가의 상승도 기대되는 두 종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 속에 가장 많은 주가의 하락을 보였던 종목, 그리고 좀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인데요. 다만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앞으로의 실적 성장,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의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함께 살펴볼 텐데요. 키움 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무난한 실적이 전망되고 수주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키움 증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분기 매출이 1조 761억 원, 영업이익이 3,052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3분기와 같은 보상금 수령이 좀 부재하고 4공장의 램프업 증가 비중도 3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소폭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내부 거래 금액이 전분기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주 증가, 4공장의 램프업 증가, 인수 합병 추진 등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9일에 진행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인 트랙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이곳에서 올해의 전망과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9일에 진행되는 컨퍼런스의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성장이 2025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5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4공장이 풀 가동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90만 원을 유지하는 가격 전략을 제시해 줬는데요. 오늘 과연 어떻게 출발할까요?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가운데 0.25% 소폭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미증 시의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일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0.76%가량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78만 1,000원 선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증권사 리포트는요, SFA 반도체입니다. BN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턴 어라운드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4분기 실적은 좀 시장 기대치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버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필리핀 공장의 가동률이 시장 예상보다 더 부진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1분기 매출액이 1,18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2%로 적자폭을 줄이는 수준까지 회복을 할 것으로 봤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사의 흑자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도입에 따른 하이엔드 스마트폰 기능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SFA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5,500원에서 8,5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전일 종가 같은 경우에는 1%가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거의 10%가량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과연 어떻게 출발할까요? 예상 체결 지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0.9% 견조한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6,420원의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고은별이었습니다.